자, 백민준 중등 대비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Look, this is my family picture.' 그랬더니 뭐라고요? Wow, your family is big. Okay. 그랬더니 Yes. There are six members in my family. There are six members in my family. 자, 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Six members. 한번 길어봤자. Okay. 그래서 뭐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 There are를 쓸 때도 있고 뭐를 쓸 때도 있죠. There is를 쓸 때도 있는데 여기에 there is를 사용하면 틀리고 there are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six members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렇습니까? Okay, in my famil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어디? 그래서 is it when your father a man? Father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dad 해도 되고. This man, your dad. Okay, 그래서 this man, 한번 길어봤자. He. He죠. Okay, 얘랑 관계없이. 이거 무슨 뜻이야? This man. This man, 이거 무슨 뜻이야? 이것들. 이것들이에요? This man이 무슨 뜻이야? 이 남자. 그러면 this man은 뭐겠어요? 이 남자 둘이죠. 연방 길어봤자 they okay, 여기에 지금 두 군데가 틀렸는데요. 어디 틀렸을까요? 이게 얘를 R로 바꿔주고 U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This man 한번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네 친구들이냐 묻고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너의 친구들이 데이도 데이. 그러니까 가정에 이즈도 말이 안 되고요. Are they your friends? 중학교 때 중1 때 물어보는 거는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맞을 리가 is they your friends 이러고 있는데 맞을 리가 있습니까. 또 하나 더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가까이 있는 these는 가까이 있는 여러 개. 그러니까 이 man은 단수고요. 이거 불규칙 복수라고 했습니다. 남자 한 명은 man이고 남자 두 명 이상은 man이다. 원래 s 붙이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안 한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남자를 가지고 니네 아빠인지 물어봤더니 맞다네요. Yes, he is. He's a barista. He works at a cafe. Okay, at a caf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무슨 질문이고 어디에서 일하니? 어디에서 그는 일하니? 이렇게 묻겠죠. 그는 어디에서 일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영어 표현은? Where does he work? Where does he work? 했더니 he works at a cafe.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앞제비시 전치사. 전치사 뒤에 무엇이 오고요. 무엇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으로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전치사고 지금은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막 물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I see. I see. 욕하는 거 아니고요. 그럼 This woman, 한번 길어봤죠?
여자 한 명이니까 Is she your mom? Is this woman your mom? 오케이 그랬더니 Yes, she is She's a middle school teacher Middle school teacher She teaches math 오케이 그래서 math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뭐고? 그녀는 무엇을 가르치니? 무엇을 그녀가 가르치니? 영어 표현 What does she teach? What does she teach? 누가 무엇을 가르치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회원이 쓰기 시험 퍼펙트 다 나왔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these boys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여기에 day로 여기다가 이거 또 쓰면 아유 귀찮아 these boys are so alike are these boys twins? 할 필요 없이 한번 길어봤자 are they twins? 오케이 중학교 때 물어보는 거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했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These는 어디에 있는 몇? What's that? 가까이 있는 여러 가까이 있는 둘 이상이니까 아, Alike 뜻이 뭐예요? 비슷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면 어떤 시 앞에 계속 Are alike 하면 비슷하다가 완성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Yes, they are Yes, they are 생각된 말? They are boys. 그들은 그래 그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Yes, they are. 지금 어떤 질문에 대해서 Yes, they are라고 대답한 거야? 그들은 쌍둥이들이니? 그러면 여기에 어 그래 그 어 걔들 남자 아이들이야 이렇게 대답합니까? 여기에 그들은 그렇다란 말은 그들은 뭐다? 이 말이 뭐고? 그럼 yes they are twins. twins인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are my brothers. brothers. brother brothers야. what's that?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R R 뭘 고쳐야 돼? 이지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되죠? 지금 쌍둥이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죠? 그쵸? 쌍둥이들의 이름을 알려주면 쌍둥이들 이름이 한 개죠? 네. 쌍둥이인데 이름 똑같은 거 같이 쓰고 있죠? 그쵸? 네. 이름 하나죠? 네. 쌍둥이니까 이름 하나만 쓰면 돼, 그치? 네. 아. 말이 됩니까? 어? 쌍둥이라고 이름 똑같은 거 한 개 씁니까? 뭐? 다시 이즈를 R로 고치라고? 중학교 때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요. 그들의 이름이 몇 개야? 어? 이름 몇 개야 쌍둥이들 이름? 어?
일이 몇 개야? 두 개. 어? 그러면 하나야, 둘 이상이야, 여럿이야? 여럿. 그러면 네임 해갖고 되겠냐? 이런 거 노리고 있다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어? 무슨 격? 소유격. 안만 길어봤자. 아, theirs. 아, 어, 그래, theirs 해도 돼. 오케이, 오, 좋았어. they 해도 되고, theirs. theirs는 their names.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이 상태로 이게 어디가 되냐? 무엇이지? 그 사진 속에 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아무 사진이야, 특정한 사진이야. 그래서 그 사진 속에 무슨 씨? 무슨 씨? 전치사. 전치사. 이거 무슨 뜻이야? 그 사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런데 in the picture 하니까 뜻이 뭐고? 사진 속에 이 말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아니고 뭐가 됐어? 어디? 어디 여섯 명이 없다? 사진 속에 여섯 명이 없다. 오케이, six people. 한번 길어봤자.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is 오면 안 된다. 중학교 때 별 거 없다.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본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마지막 구성은 특별해, 안 특별해? 그래서 이거 붙여야 된다고요. 더 less member is max. 잠시만요. Less member is max. He our pet cat. He our. Okay. 얘가 없으면 내가 마침표 안 찍으려고 그랬어. 이 상태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다라고 얘기해.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뭐 배웠나요? 가을 이름 말하기.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배웠어.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마침표 찍을 수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다른 글입니다. 다음 글. I am in San Diego, Zoo with my family. 오케이, 그래서 in San Diego Zo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고 물을 거고 Where I am? Where am I? 우리말로 아, 먼저 하라니까요. 영어 순서대로 하라니까요. 나는 어디? 아, 나는부터 얘기합니까? 영어로 물어볼 때?
궁금한 거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만들어 제일 앞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누가 다 그 다음 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제일 앞에 갔어. 영어는 순서대로 해야 순서대로. 그 다음 누가 다를 누가 니 만든 거 쓸 차례고요. 그러면 나는 있다를 묻는 말 하면 그 다음 남아있는 거 의미에 맞게 적절하게 데리고 오면 되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 나의 가족과 함께입니까? 너의 가족과 함께.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am I? 아, 너는 인니가 am입니까? 아, 너가 I인가요? Where are you? With my family. With 뭐? With your famil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with your family? 했더니 I am in San Diego with my family.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am.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러면 영어로도 바꿔주세요. 주, 더 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어디에 그 동물원이 있니?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is the zoo? Where is the zoo?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물원의 위치 글 내용에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오케이.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쵸? 이렇게 말했으니까 안 나오죠. 글 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누구랑 함께 누구랑 함께 있는지 나와 안 나와? 누구랑 같이 어디에 있어 글 쓴 사람은? 가족과 함께 샌디에고.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두 개만 했잖아요 제가. 예. 네가 어제 했는 게 원래 같이 해야 될 거였다니까? 그거 해석을 네가 지금 안 보냈잖아. 뭔 말인지 몰라? 네 프린트문 갖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와봐. 오케이, 그 다음 오케이, very large 무슨 뜻이야? 매우 넓다? 아, 매우, 아, 더, 디, 주, 베리, 라. 이렇게. It's too very large. 이러면 돼. 아, 이게 맞디? 어? 해설 봤는데 이게 맞아? 이거 보냈잖아. 어? 이거를 네가 해설 듣고 나서 안 찍어 보냈다고. 그리고 너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어? 내가 이게 맞다 그러니? 어? 아니 왜 다 설명해 주는 거 보고 하는데 이렇게 미주인처럼 또박또박하게 못해? 어? 속상하겠네. 다시 해봐. 너 잘못 피처 정한 거 있으면 와 그냥 열 번 쓰기 시킬까? Very large의 뜻은 아 그래? 그러면 this zoo 안만 길어봤자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어디? 아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게 지금 this is very large가 이 동물이 매우 넓다니까 누가? 이 동물이 다? 그럼 이게 누가? 이거 다 하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게 넓다라며 그럼 하다시네 그렇지? 그러면 하다시고 this is 안 만들어봤자 it이니까 he, she, it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지?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이 매우 넓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large의 뜻은 넓다니까 하다시고 그럼 does 들어가서 it very large is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지? 맞죠?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라지즈는 도대체 라지즈는 뭔데? Very large의 뜻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네가 벌써 얘기했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비동사. 아니 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고 이게 매우 넓은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어, is this true? 이렇게 물을 거고 그래 그러면 이게 뭐다? 이렇게 묻겠지 됐습니까? 이 동물은 어때? How is this true? 됐습니까? 어떤지 묻고 답하기 너 어때? 너 어떻게 지내? 너는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응? 이 동물은 어떻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대략 0.4제곱킬로미터예요 라는 표현 0.4 square kilometers 0.4 square kilometers 0.4 square kilometers 자 그러면 대략 0.4제곱킬로미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생각하면 너한테 좀 어려고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완전히 우리말이라고 생각해 지금 우리말하고 있어 그러면 대략 0.4제곱킬로미터 라는 말이 나오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요? 이렇게 묻지 않나요? 그거 얼마나 크니? 어 대략 0.4제곱킬로미터야 그러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How big is it?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big is it? 했더니 It is about 0.4 square kilometers 얼마나 큰 How big? 얼마나 추운? How cold? 얼마나 나이든? How old? 얼마나 더운? How hot? 얼마나 똑똑한? How smart? 얼마나 예쁜? How pretty? 알겠습니까? 얼마나 큰? How big? 얼마나 긴? How long? 알겠습니까? 오케이, 똑똑한데. 오케이 자 근데 뭐 0.4제곱킬로미터 이러니까 뭐 얼마나 큰지 감이 옵니까? 어? 느낌이 와? 그래서 밑에 크기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뭐 먹을 수 있게 돼 있어 안 되게 돼 있어 요즘
자, 이거 분명히 모를 것 같았고 내가 단어에서 했어. 뭐뭐의 크기. 사이즈 오브 자, 이렇게 내가 지금 뭐 마침표나 느낌표는 아무것도 안 했지. 그치?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어떤 것도 사용 안 했기 때문이지. 자, 지금 이거는 어디 한 군데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축구장 몇 개야? 아, 여러 개. 그러면 그래. 아이고야. 알겠어? 네. 그래서 뭐뭐의 크기 단어 할 때 뭐였어? 사이즈 오브 뭐뭐. 오브의 전체 앞재빗이 오브의 뜻이 뭐라고? 얘 뜻이 뭐라고요? 뭐뭐의 40개의 축구장 40 soccer field 40개의 축구장 40 soccer field 오케이 40개의 축구장의 40 soccer field 그래서 40개 축구장의 바로 그 크기 the size of 40 soccer field 그래서 뭐라고요? That is the size of 40 soccer fields. That is the size of 40 soccer fields. 뭐요? That is the size of 40 soccer fields.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Also. Also. OK. 그래서 it은 못 해주었어요. 좋았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남아있는 거 보자. 그래서 13 덜한 거 다음 시간 할 거고요. 네가 14를 했나? 14가 뭔지 한번 보자. 14, 14, 14, 14.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